자, 또다시 한시장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 봐서 어떻게 변했는지. 아마 뭐 가격은 거의 비쌀 것 같아요. 펜스노 고만동 말린 망고 근데는 이런 말린 과일 이런 거 사는 파는데 별로 사고 싶진 않다. 와, 방금 전에서 1층에 호객행위를 지나서 2층으로 올랐어요. 여기는 보니까는 가방 팔고 신발 팔고 모자 팔고 하는 곳이네. 여기는 아우자이 파는 곳이고. 아, 저 아줌마. 아, 제가 예전에 찍었던 유튜브에 나왔던 아줌마. 아우자이 남자 야 10만동 남자 10만동 여자 여자는 얼마 여자? 아빠, 이, 아니 여자 20만동 20만동? 아, 오케이. 근데 여자, 이제 이 금액이 여자 20만동 아, 오케이. 야 땡큐. 근데 저기 가서 또 픽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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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픽싱. 픽싱. 아, 아빠. 픽싱. 어? 어? 예? 매니 매니 픽싱. 아, 오케이. 픽싱 20만 동? 야. 픽싱 20만. 집. 아빠. 어? 아빠. 어? 올리마. 올리마. 오케이. 아빠, 아빠. 어? 아니. 지금 저 아줌마가 20만 동이라고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20만 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이게 40만 동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맞춤으로 할 거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딱 옷을 사이즈별로 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중에 또 배달까지 하는데 한 10만 동 정도도 들어가요. 여기서 이렇게 작업들을 다 하시죠. 가방들도 팔고. 와. 얼마야? 바운이요? 바운이요? 크록? How much? 20만 20만 저거는? This? This? 20만 아, 20만 동? 아, 오케이. 운동화는 어떻게 되지? 운동화는 얼마? 25만 동, 30만 동. 싼 거는 한 25만 동부터 있다. 오케이. 가만. 25만 동. 오케이. 오케이. 구역은 한 15만 동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도 운동화 퀄리티에 따라 다르니까. 아무튼 여기는 또 여자분들 좋아하는 가방하고 막 이런 모자들이 되게 많이 있네. 이 집은 호객행위를 안 하네. 이 집은 가격이 좋나 보다. 그 다음에 가방, 이런 허리에 차는 이런 가방, 이런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는 15만동 부르다가 깎아서 12만동이래. 저 안쪽에 노스페이스 가방도 있고. 어, 이거 얼마야? 이거 35만원. 이것도? 이거? 35? 35? 35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됐어. 비싸. 50만 45. 아, 요거는 45만 동이래요. 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여름에 신는 러닝 같은 경우는 35만 동 정도 부는 것 같고, 이거 좀 발목까지 오는 거, 농구화처럼 생긴 거, 이거는 45만 동 부네요. 어, 슬리퍼? 슬리퍼. 바운이요? 10만 동. 아, 나이키 슬리퍼는 10만 동. 네. MI! 야, MI! 이거 바운이. 이거 얼마예요? 12만 동. 이것도? 쌤쌤? 오빠 아니라 15. 네, 12. 이거 12. 아, 깎아 12. 깎아라고 10만. 깎아 10만 동. 네. 아, 이건 5천원. 괜찮네요, 5천원이면. 작은 사이즈. How much?
10만 동 슬리퍼. 15만 동. 아, 오케이. 오케이. 15만 동. 아까 딴 데 10만 동인데 퀄리티가 다른가 보다. 이거 봐. 이제 지금 가니까 10만 동 부르고 있어. 아, 그럼 안 돼. 와, 여기 오늘 한국에서는 단체 손님들이 너무 많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슬슬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How much? 120? Yeah. 와. 아, 이거는 8만 동. 아, 이거는 12만 동.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거는 20만, 12만 동. 이거는 8만 동. 이거 레이디 원피스? 아, yes. Okay. How much? This one. 12. 12만 동. 아, 6천 원 정도 하는구나. 아, okay. Thank you very much. 8만 동. 8만 동. 아, 남바 이거 이쁘다. 어, 8만 동이래 이거는. 네, 여기 셔츠 185번이 가장 싸네요. 제가 다닌 데 중에서는 다 웬만한 건 다 5만 동이에요. 다른 데 뭐 6만 동, 7만 동 이러는 것도 185번 종류가 가게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네, 나이키 반바지 남자 건데 요거요. 요 안에 여기 나이키 글자가 있잖아. 요거는 8만 동이래요. 4천 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반바지들 이런 거 안에 허리춤에 글자 없는 거 이런 건 다 5만 동이래. 그 다음에 이 바람막이 한 마치고? 15만 동. 아, 바람막이는 15만 동이래요. 나이키.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브리띵 5만 동.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운동할 때 입는 거, 집에서 입는 거 이것도 5만 동. 그 다음에 이런 것도 5만 동. 8만. 아, 아, 이 카라가 있는 티는 8만 동이래. 요거는 8만 동. 라운드. 라운드 티. 라운드 티는 5만 동. 김팔. 이 김팔인데 김팔은 7만 동이래. 7만 동 파지. 맞지. 5만 동. 어. 여기 반바지들이 쫙 색깔별로 있는데 반바지들은 다 5만 동.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this 3만 동. 아, 요거는 3만 동. 이거는 4만 동. 아, 요건 긴 거 바진 4만 동. 이거는 진짜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그런 재질 같아요. 그다음에 원피스 8만. 아, 원피스는 여자 원피스는 8만 동. 셔츠 6만. 어? 6만. 아, 요거는 6만 동이래요. 남자 셔츠는 6만 동. 오케이. 어. 근데 이 집이 좀 싸게 파는 것 같긴 해요. 185. 185. 아, 여기가 185번. 그다음에 또 이거 15만 동. 어. 15만 동 좋다. 아, 요거 바람막이다. 15만 동. 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시장에 오시면 오빠 소리를 아마 평생 들을 거보다 더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본인보다 나이 많은 아줌마들한테. 아, 이 집이 또 속옷으로 유명한 곳이죠. 162번. 아. 사람들이 많기는 하네요. 남자. 남자. 얼마야? 바오니요? 아, 한 개 3만 동. 아, 10개 사면은 예. 10개 서비스 2 3. 네. 2. 바. 아, 봐, 봐. 어, 10개 사면은 30만 동인데 서비스로 3개 더 준대. 어, 여기 162번. 와, very good. 요거 색깔은 뭐 검은색도 있고 진한 파란색도 있고 여기 좋다. 여자는 여자는 아, this 바우니요? 여자꺼. 이건 빅토리아 시크릿이구나. 아, 진짜. 어, 다랑도 TV. 아, 여자 거는 2만 동이고, 5개 사면은 10만 동인데 하나 더 주고, 아, 10개 사면은 3개 더 주는구나. 어, 똑같네. Yeah, yeah, I understand. Very good. 와, 이거 좋다. 뭐라? 바우니요?
원 오만. 아, 위에 거는 5만이고요. 아래 거는 3만이래요. 이거 원래 이렇게 싼가? 여자 속옷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싸다. 아, 이거는 5만이래요. 이거는 5만도 오케이. 오케이, I come back. I come back. 오케이. Okay. Thank you. 아, 이 집이 162원이 대박이네. 속옷은 162원이네 진짜. 아줌마가 이제 다른 데랑 경쟁하고 뭐 크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는 일단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열 개 사면은 세 개 더 준다 빤스. 네, 그렇게 종이에 적혀져 있는 걸 보여주네요. 아줌마 되게 인자하게 생기시고 좋아요. 그리고 어? 여기다. 또 왔어요. 아, 저 이 집 여기 할머니분들이 인상이 좋아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보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아주머니가 3 years ago and yesterday. 3년 전에 온 것도 기억하시고. 와. 아무튼 여기는 뭐 그냥 비슷해요. 이거 실밥 이거 실밥으로 이렇게 된 거는 6만동. 다른 데도 다 똑같아. 그냥 실밥이 아닌 거 이건 5만동. 이거 스티커처럼 붙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뭐 다 비슷해요. 뭐 여기저기 다녀봐야 뭐 10개 사면 서비스를 준다 그런 거 없는 이상은 가격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오케이. 지금 이거 나이키 반바지 좀 짧은 반바지거든요. 이거 실로 돼 있고 주머니는 자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5만동 2500원. 그리고 아까 티 산 거 어딨지? 이거 요거 요 카라 있는 거 역시 실이고요. 색깔 괜찮죠? 약간 다크 그레이한 거 요거 8만동. 맞아요. 8만동. 아, 여기 좋아요. 여기 가게가 144번? 여기 가게가 144번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 두 분이서 하세요. 베트남. 남편분하고. 해서. 여기는 처음부터 가게 물어봐도 사기를 안 쳤어요. 3년 전에도 그랬어. 여기 뭐 커피도 팔고, 말린 과일도 팔고. 코코넛 과자도 팔고. 한식 안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네, 베트남 시장의 대부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뭐 먹을 때 있는 거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판대 식당 같은 거 뭐 이래저래 커피도 팔고 달리 치약도 팔고 냠냠 망고 젤리. 망고 젤리도. 아, 괜찮아. 좋게. 좋게. 아, 괜찮아요. Thank you. Thank you. 설명. 아, 저 사탕도 저렇게 파는구나. 저거를 하나씩 먹어보라고 하면 주더라고요. 망고 캔디인가봐. 이 집도 뭘. 아, 이 집은 베트남스러운 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를 파네. 와. 어? Thank you. 애들 인형도 팔고요. 아무튼 힘들다. 아, 구경 잘했어요. 아, 여긴 또 할머니가 반미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오, 할머니 여기서 하신 지 오래되셨나? 야, 이건 진짜 베트남 가정식이다. 저거 돼지고기 간장조림 해가지고. 와. 맛있겠어요. 아무튼 바깥에는 이렇게 라탄 가방이나 기념품 같은 거 파는 데도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이렇게 생겼다. 아. 와, 저 가운데 있는 저 노란 집은 옛날부터 있던 집이겠죠. 근데 양쪽에 와, 이 집하고 이 집은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네. 딱 붙어 있거든요. 그냥 건물을 남의 건물인데 이렇게 다 붙여서 짓더라고. 신기하네. 이거 안 무너진 게. 와, 구경 잘하고 갑니다. 상인들이랑 이렇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답하고 상대하는데 너무 힘들다. 지쳐요. 아무튼 재밌어요. 보이시죠? 요게 252만도. 아저씨한테 드릴게요. 된다. 2, 4, 6, 8, 100만. 오케이. 2, 4, 6, 8, 100만, 200. 200만.
10, 20, 30, 40, 50. 250만. 2만 더. 550만 더. 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한국말로 다 세서 이렇게 줘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넷, 다. 200만 더, 250만 더.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죠? You change with dongs. 인터넷에서 아저씨 얼굴 봤어. 그래서 여기 왔다고. 아저씨, 아저씨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좋다. 바이바이. 오케이. Thank you. 아저씨 진짜 친절해요. 여기 가게 이름은 쏘안하. 쏘안하고요. 여기 위치는 뭐 워낙 유명한 데니까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여기가 한시장이죠. 꽃가게 길 건너편. 물론 이 주변에 그 금은빵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많이 바꾸기도 하고 다른 데 가봐야 뭐 비슷비슷하겠죠 뭐. 아무튼 제일 가까우니까 편.